자고전서 기반 생성 모델, 그 시쿠버트. 그래서 제가 요, 네, 그 GitHub에 시쿠버트 저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 새로운 거 만들면 제가 저한테 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에 있는 무슨 과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그룹이 누가 만드는데? 네, 시쿠 GPT를 들어가면 여기에는 사실은 뭐 공개된 게 없고, 네, 중국어니까 저 모르겠고요. 넘어가고. 네, 허깅 페이스에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저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생성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시쿠 GPT-2 포엠, 그래서 시 생성 모델이고, 네, 여기 이거. 건 그냥 사고전서 전체인 거고, 트랜스레이션은 뭐 트랜스레이션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링크를 들어가면 써볼 수 있어요. 이거 좋아. 그 허깅 페이스에서 요즘에는 저런 식으로 바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전체 생성 모델인 것 같고, 요거는 C를 특화해서 그죠? 생성한 것 같고, 얘는 그 고문하고 백화문, 그러니까 현대, 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백화문, 백화문 백화체를 바꿔주는 번역, 거군요. 번역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넘어가는 거, 인코딩하고 아코딩하고 따로 같이 준 거, 뭐 이런 거 같긴 해요. 여기 그래서 보면, 제너레이트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뭐 두세 글자 저기 토큰을 던져주면 그 뒤에 있는 걸 이제 맞춰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실 종이, 이거는 그냥 서사문, 일반 서사문이고, 얘는 시만 특이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지금 저 수익이 없네. 컴퓨트를 누르면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컴퓨터가. 그 저기에 이제 네, 그렇죠. 여기 결과 있는데 뭐. 아, 네, 그렇게 그러고 되잖아.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려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기다 직접 써서 쓸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네. 민규의, 참고로 스쿠가 아니고, 스쿠, 스쿠, 쿠쿠. 스쿠, 네. 그쪽 중국 발음을 발음으로. 써봤습니다. 네. 스쿠, 사고 전서할 때그 사고예요. 이렇게 느려. 이 정도면 느리네요. 빠른 네. 거긴 한데, 민유의 지시요. 시양 정자를 루어 화 수이에 허주 好 순천 북관 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뒤쪽에, 그러니까 여기 결과하고 여기 결과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다른 거 같네요, 실제로. 민신쉐위동 바윈총스취 라이왕자이 텐동 완리 홍추이료 위스 겨. 저게 아마 저 맥스 랭스를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더 뒤에 얼마나 더 많이 생성할 것인지 아마 저게, 네, 저게 파라미터일 것 같고요. 네. 그 요거? 안에 맥스 랭스. 네네네. 유인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끝? 한문학하시잖아요. 재밌습니다. 한문학하시, 네? 진짜, 아니, 야. 뭐, 이거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무슨 레퍼런스? 레퍼런스? 뭘 레퍼런스? 아, 왜냐면, 산문하고 운문은 또 이제 중어중문학 쪽이랑 한문학에서 다루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한문은 좀 중어중문학 일반하고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많지만은, 어차피 근체시는 똑같은 규칙, 예, 입각해서 쓰는 방식이라서 시 쪽은 아무래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자원이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건. 저는 이런 생성 쪽 보면은 완전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기존의 한문학이 한문학도 그렇고 중문학도 그렇고 일종의 죽은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이미 예전에 만들어졌고 새로 생성되지는 않고, 그리고 즐기는 계층조차도 점점 줄어드는. 근데 이제는 새로 생성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논의를 할수 있는 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근데 좀 애매한 게,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중심이 되는데, 그러네요. 창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째 의미가 있을까? 요게 제일, 그래도 될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문창과나 현대문학 이런 데서는 아 사실 거기는 또 논문으로는 또 많이 안 쓰고 또 이제 실제로 창작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창작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작이지만, 근데 문창이 아닌 국어 국문이나 한문학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면. 요즘에도 백일장이 있어요. 시조 직기, 뭐 한시 직기, 백일장들이 곳곳에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꽤 높으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한문을 접하시고, 그래서 종종 근체지를 쓰시고,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뭐 한시 짓는 거를 하고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문학하고 비교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아마 한시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시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예전 문인들이 썼던 시를 읽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쓰는 방식이 대표적인 향유 방식이었다면, 이런 게 앞으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활용이 되면은 아예 완전 새로운 한시 향유의 어떤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대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이렇게 창작된 시를 한번 비평해보고 연구해보는 걸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역 모델. 我叫 克拉拉, 我是. 이거는 현대어인데? 나는 커라라야, 나는, 네, 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이건 클래식하게 바꿔준다 이거죠? 왜 클래식하게 바꿔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샘플도 없어 왼쪽에. 여기는 하다 말았더라고요. 약간 이분이 쓰다가 말한 것 같아요. 샘플도 없고 샘 이거 거의 그거예요. 워즈아 줄리안 줄리아 나는 줄리안이야. 나 워시환 나는 좋아해. 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겠죠? 줄리안 워주 시환 주자. 뭐야? 杜克拉什，我是你的主宰。叫克拉什，我是个主宰。이상한데? 그리고 이거 고전하고 상관없잖아. 뭔지 모르겠어요. 구바이 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구바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요거는 지금 얘네들도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아직 테스트 중인가 보네요. 네. 넘어가시죠. 이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무려 유인태 선생님이 다양한 말을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조금 연관될 만한 논문이긴 하네요. 이것도 스쿠하고. 네. 김병준 선생님? 네, 이거는 교토대학에서 이제 코이치 야스오카 저도 이제 깃허브를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몇번뭐 페이스북도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그때 단국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을 때, 그 발표 자료를 여기 논문으로, 한국어 논문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일본 학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아직 사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분야가 제 연구 분야는 아니긴 한데, 주 연구 분야는 아니긴 한데, 저랑 같이 이제 주변에 이제 성대 특히 이제 유학 동양학부, 동양 철학하는 그 학생이나 연구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걸 좀 공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시쿠, 아, 그 아까 스쿠볼트인가요? 그것처럼 이제 고전 한 중국어, 고전 한문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일본어까지 활용해가지고 그 모델을 또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거기 그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 형태 분석기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마 소개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디펜던시 파싱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셜 디펜던시라는 게 뭐냐면, 그 수용도를 그려요. 기본적으로 이제 품사,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거는 주어야, 이거는 동사야, 그래서 이건 주어 서술어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수용도를 그리는데, 그걸 유니버셜 디펜던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이거요. 보여드렸던, 네, 맞습니다. 이거요. 그거를 정확히 이제 한자, 한문에서도 그거를 해보는 그런 시도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고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 연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다만 이거를 이제 이 선생님이 직접 번역한 건 아니고, 요거 지금 초청 강연하시면서 그쪽 그 단국대학교 그 한자 교육, 아, 한문교육연구소 요쪽에 계시는 선생님인가? 어쨌든 이쪽에서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이 지금 논문 자체가 지금 단국대학교 부설 한문교육연구소 한자 한문 응용연구 요 팀에서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기 이게 제1집이었죠, 제 기억에. 1집에서 이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게 아직 KCI 등재도 안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